엄마, 민철이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대형 모니터 속 군복 차림의 청년이 어머니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본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철아 불러놓곤 눈물만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저 이름만 불렀는데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현충일 전날인 지난 6월 5일 충북 음성에 사는 이준신 씨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가기 전에 꽃단장을 해야 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준신 씨를 반기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그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어머니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예쁘니? 네? 너무 예쁘신데? 신경을 썼지. 또 너무 오랜만에 늘 보는데 아 너무 늙었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 늙긴 늙었지만. 어쩐지 긴장되는 순간 준신 씨가 아들이 있는 방문을 빼꼼히 열면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큼지막한 모니터 속에 환하게 웃는 아들 고 박인철 소령. 화면 속 박소령은 국방부가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한 가상인간입니다. 박인철 소령은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꿈꾸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돌연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신 씨는 그런 아들을 말리고 싶었어요. 준신 씨의 남편, 그러니까 박인철 소령의 아버지는 1984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에서 F-4 팬텀기를 타고 적어도 사극 훈련을 하다 순직한 박명렬 소령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준신 씨도 아들의 신념을 꺾지 못했고 아들은 2000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전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공군부대 배치를 받은 2007년 현충일엔 부친의 묘비를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7월 20일 밤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훈련을 하다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KF-16이 바다로 추락한 탓에 시신조차 찾지 못해 현충원엔 잘라둔 머리카락이 대신 묻혔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를 가슴에 묻은 준신 씨는 아가 해주신 김치볶음밥 생각이 많이 나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을 16년 만에 다시 보며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슴이 벅차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들의 말에 이게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애절한 소망을 전할 뿐이죠. 그리고 엄마는 그때 더 끝까지 못하게 할 걸. 엄마가 정말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끝까지 너 비행하지 못하게 할 걸. 그때 적당히 너한테 져서 정말 엄마 살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거야. 토로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엄마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종사 훈련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남편 박명렬 소령이 순직했을 당시 아이들은 고작 4살, 2살이었습니다. 준신 씨는 어린 자식들에게 차마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때도 아빠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 현충원에는 갔는데 엄마에게 순직이 무슨 소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디서도 그걸 본 단어냐? 그랬더니 현충원에 가면 우리 아빠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있다. 아빠가 없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순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9살 꼬마가 20년 뒤 같은 글자가 새겨진 묘비 아래 붙이게 될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이선미 중령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잊히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10분 남짓 이어졌던 모자상공의 마지막 인사를 전할게요. 엄마, 제가 보고 싶을 때는 서쪽 하늘을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을게요. 카메라에 손 흔들고 인사를 다 부를게. 갑작스럽게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 많이 속상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인철이가 너무 짧게
엄마 곁에 있다 갔지만 엄마 아들로 같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 우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많이 사랑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고 박명렬, 박인철 부자와 이준신 씨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